레몬즙을 살짝.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요리는 간장 글레이즈를 곁들인 와규 플랭크 스테이크와 대파구이입니다. 네, 먼저 간장 글레이즈를 만들어올 건데요. 설탕을 넣어주시고요. 물, 또 간장, 노두유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다 한 번에 이제 끓여서 절반으로 졸여주시면 됩니다. 네, 간장 글레이즈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만드는 이유는 스테이크 구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졸여져야 되겠고 조금 빨리 불에다 먼저 올려놓겠습니다. 이게 절반 정도가 될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. 설탕을 조금만 풀어주시고요. 집에서 하실 때는 약불에 천천히 졸이시면 됩니다. 네, 먼저 고기를 굽기 전에 조금 상온에 먼저 좀 빼놔주시면 고기를 구울 때 열이 안쪽까지 잘 전달돼서 금방 구우실 수가 있습니다. 준비된 고기에 이제 소금이랑 후추로만 간을 하겠습니다. 소금은 좀 이렇게 촘촘하게 뿌려주시고요. 조금 넉넉히 하셔도 되고, 그리고 후추를 좀 뿌려주시고요. 뒤집어서 반대편도 소금을 넉넉히 뿌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후추를 소금을 골고루 묻혀주시고요. 네,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. 먼저 뜨겁게 달군 팬에 이제 올리브오일을 뿌릴 건데요. 집에서는 사실 뭐 무쇠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코팅팬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대신 뜨겁게 달구시고 기름도 넉넉히. 보시면 기름이 연기가 날 거예요. 반드시 이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이렇게 열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시고 연기가 나실 때 처음에는 좀 센 불로 하시다가요, 중간점이 되면 약간 불을 줄이셔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면은 한 2분 정도 구워주시고요. 뒤집어서도 한 2분 정도 먼저 구워줄게요.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에 대파를 먼저 준비해 놓을게요. 대파는 약간 새끼손가락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조금 넉넉히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대파를 익힐 때 조금 곁들일 레몬, 스테이크에 뿌려 먹을 레몬. 소스가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. 이제 고기는 이제 불을 줄이고서요. 앞면 2분, 뒷면 2분, 또 뒤집어서 2분, 또 2분 이렇게 구워주신 다음에 저희가 빼서 레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팬에다가 썰어놓으신 대파를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주시고요.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. 이제 조금 뒤집어 볼게요. 대파는 약간 타듯이 구워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잘 구워진 대파에 간장 글레이즈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약간 찬맛이 나게 맛을 낼 건데요. 간장을 한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레몬을 조금 밖에다 준비해 주시고요. 네, 이제 고기를 썰어 볼 건데요. 결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플랭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결이 나 있는데요. 결 반대로 썰어 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좀 깍두기처럼 담고 싶어 가지고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보겠습니다. 이걸 하나씩 이제 남은 가니쉬들이랑 소스를 올려 볼 건데요. 아까 졸여진 소스를 한 숟갈 뿌려 주시고요. 그 위에 잘 구워진 대파를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조금만 더 뿌릴게요. 네, 간장 글레이즈를 곁들인 와규 플랭크 스테이크와 대파구이 완성되었습니다.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시고요. 그리고 고기랑 와사비를 조금 올려서 대파랑 같이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